자, 문화사 부분을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한자 실력이 필요합니다. 책들 제목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책을 보고서 이게 어떤 주제에 관련된 책인지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문화사 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갈게요. 자, 조선 전기 자주적이면서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한대요. 이건 조선 전기의 학문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정치사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주적이면서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자, 일단 가장 큰 업적 훈민정음입니다. 세종과 집현전학자들이 만들었던 훈민정음, 말 그대로 훈민, 백성을 가르치는 정음, 올바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창제 반포하게 되면서 이제 일종의 베타 테스트 한번 써봤습니다. 용비어천가를 한글로 지어서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을 갖다가 한글로 번역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자, 말 그대로 백성을 위한 글입니다. 이미 지배층들은 한자 잘 쓰고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은 반면에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한자 배울 시간도 없고 그래서 글자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글자가 훈민정음이죠. 그래서 이거는 훈민정음 창제할 때 같이 발표됐었던 말에도 같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말들 뭐 여러분들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정인 이르고저 훌빼이셔도 마참내 제 스스로 실어펴지 못하노미 하니라 내 일을 어엽히 여겨 새로 28자를 망가노니 사람마다 열심히 쓰고 잘 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때 두들겨 맞아가면서 외우면은 세뇌된 듯이 나이가 들어서도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이에 공부한 게 평생 갑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어린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불쌍한 백성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글자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만든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글자다라는 게 훈민정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얘기 계속 나오죠. 한글 창제 이외에도 지배층들은 계속 한자를 써요. 그리고 한글은 평민이나 부녀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글은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편리하게 하였고 민족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지배층들하고 세종 사이에서 이제 한글 써야 되느냐, 왜 만드냐라는 식의 논쟁도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일도 벌어지냐면은 연산군 때, 연산군 때입니다. 백성들이 연산군한테 빡쳐가지고 연산군 욕하는 글을 막 종이에다 써요. 그래서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왕 욕하는 벽보가 붙은 겁니다. 그랬더니 연산군이 빡쳐서 이건 다 한글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글 사용 금지. 그래서 한글로 된 책을 갖다가 왕창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지배층들은 여전히 한자를 쓰고, 그리고 이제 하층민들, 백성들하고 이제 부녀자들이 한글을 쓰다 보니까 천한 것들이나 쓰는 글이라는 의미로 언문이라고 불리던 것이 한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이라는 명칭 자체는 주시경 선생이 한참 뒤에 1900년대에나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전까지는 그냥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죠. 문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다음 장 갑니다.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만 더 소개하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한글을 입력할 수 있는 것도 다 한글 창제 원리 때문이지요. 자, 천지인자판 뭔 얘기인지 아시죠? 천 하늘의 둥근 모양, 지 땅의 평평한 모양, 인 사람이 서 있는 모양. 이거 조합해서 이제 모음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자음 같은 경우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기역, 소리낼 때 혀 뒷부리가 입천장에 붙어요. 니은 얘기할 때 이제 입, 혀 끝이 입천장 입구 쪽에 붙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입술이 필요해요. 시옷 이빨 사이로 바람 새야 돼요. 이응 목구멍 소리입니다. 이거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만들고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자판만 있으면 모든 한글을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파벳보다 훨씬 더 입력하기 쉽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한자보다도 훨씬 더 입력하기 편한 것이 한글입니다. 자, 편찬사업과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여러 가지 책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책 정도전 고려국사, 일단 고려가 망했으니까 하나 정도는 써줘야겠죠. 근데 이제 세종대왕 때 이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세종 때는 완성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완성되긴 합니다만은 고려사 그리고 고려사 저료 두 개가 세트로 완성됩니다. 똑같은 고려 역사책인데 왜 동시에 두 개를 썼느냐? 쓰여진 형식이 달라요.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 때 얘기했었지.
기전체로쓰였고요. 반면에 이제 고려사절 요 같은 경우에는 편년체라고 해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기 그리고 열전 이런 걸로 기록돼 있다라고 해서 기전체. 그다음에 이제 시간 순서대로 시간 가는 해대로 기록했다라고 해서 편년체입니다. 둘 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두 개를 다 썼어요. 그 외에 고조선부터 역사도 정리한 동국통감을 편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시대 역사책의 하이라이트 되겠죠? 조선왕조실록 편찬됩니다. 법전 시리즈입니다. 정도전, 조선경국전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경제문감이라는 책도 썼고요. 그리고 조준, 정도전이랑 같이 술 먹다가 이방원한테 칼 맞아 죽은 아저씨, 정도전 절친, 조준 등이 경제 6전 편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종 때 경국대전 편찬되게 되면서 마무리됐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 법전이었고요. 세 번째 주제 의례서입니다. 유교 윤리와 의례를 보급하기 위해서 삼강행실도, 삼강오륜, 행실은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 예시를 보여주는 책 삼강행실도고요. 그리고 국조오례이, 나라에서 실행하는 다섯 가지 행사, 그거의 예를 다룬 책이 국조오례입니다. 그리고 지리서나 지도도 편찬이 된대요. 지리서하고 지도 차이점 알고 계세요? 지도는 그냥 지도. 그리고 지리서는 거기에다가 역사, 문화, 교통, 환경,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담은 종합정보지가 이제 지리서입니다. 또는 지리지라고도 부르죠. 목적은 지방통치에 필요한 자료 확보, 국방 강화입니다. 태종 시기에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제작이 됐대요. 아래 이제 화면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제일 크게 나와 있는 나라는 뭘까? 중국이죠. 그리고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나와 있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 크기 비교해봤을 때 절대 저 정도 급이 아니죠. 왼쪽에 있는 거는 말레이반도하고 인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의 가장 큰 특징, 한가운데 중국이 있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지도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세계지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성종 시기에도 팔도지리지, 동국여지승랑 같은 것들 지리서 편찬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기죄 활자인 셋을 여전히 만듭니다. 뭐 태종 때 개미자, 세종 때 갑인자 만드는데요. 개미년에 만들었다라고 해서 개미자고, 갑인년에 만들었다라고 해서 갑인자예요. 어쨌든 꾸준히 만듭니다. 그리고 종이 만드는 기술, 재지술 발달하고 종이 생산하는 관청까지 조지서라고 있었다고 하네요. 다음 종 5입니다. 천문과 역법의 발달입니다. 세종 때를 전후해서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권층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원을 팍팍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후반엔 지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뭔가 과학기술적인 제품들 생각해보면 다 조선 전기 겁니다. 지배층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배층들이 과학기술을 전반기에 밀어주는데, 지원해주는데, 후기엔 지원을 안 해주고 거의 천민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장영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문학. 천문학은 농업과 관련이 깊어요. 일단은 날짜 세야 됩니다. 언제 씨를 뿌리는 게 좋을지 농업과 관련 있는 거, 날짜 파악하는 거 천문학과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고 타늘이다라고 취급되는 세상에서 그렇다면 왕은 하늘은 좀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일종의 일기예보기도 해요. 그래서 천체관측기구로서 혼이, 간이, 그리고 해시계, 물시계 등등 만들었고,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별자리 지도를 천문도를 돌에 새기는 것이 태조 때, 그리고 세종 때 역법연구하면서 칠정산 편찬합니다. 그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쓰던 달력은 몽땅 다 수입산입니다. 근데 최초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계산한 역법서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심지어 일식과 월식까지 계산할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다음 장 의학과 무기제조의 발달입니다. 의학백과사전, 의방유치 있습니다. 향약집성방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의학하고 중국의학이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 유독 우리 것 좋아하죠. 그래서 조선전기의 향약집성방. 자, 저 책 이름 해석해 보세요. 향약. 물론 이제 향약이라는 게 나중에 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향, 우리 동네 약, 약을 갖다가 집성 모았다. 우리 동네 약으로 만든 처방전 전집 향약 집성방입니다. 그 전엔 다 중국산 처방전 썼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화약무기 개발됩니다. 신기전 만듭니다. 화차 만듭니다. 동영상 그때 보셨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진과 왜구를 격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잠깐 문 닫아봐.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 자,
약간 좀 잡담스럽지만은 화약무기가 왜 크게 도움이 되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해적왕이 된다는 꿈을 꿨다고 칩시다. 난 해적왕이 될 거야. 해적왕 되고 싶은 분 손 빨리 손들어야지 수업이 빨리 끝날 것이다. 자, 저쪽에 손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해적왕이 되기로 했는데요, 배를 갖다 세팅하기로 했습니다. 배의 무기를 어떻게 세팅할까? 역시 남자라면 대포지. 대포로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해적이라면 칼질이지. 그래서 선원들을 많이 캐우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칼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래? 남자라면 대포죠? 자, 해적이 됐습니다. 대포를 갖다가 풀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해에 나섰죠. 저쪽에 금은보화를 실은 상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포를 쏴서 이배를 격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적질 왜 하고 있을까? 해적의 목적이 뭐니? 뺏어야 되죠? 근데 격침시켰어요. 답이 없죠. 그래서 해적들은 보통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써요. 선원을 많이 태우고서 이제 상대편 배에 붙인 다음에 상대편 배에 넘어와서 칼질하는 방법들을 씁니다. 그럼 물건들 잘 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해적들은 대포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거 과학기술 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적들은 주로 선원과 칼질로 무장을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일본 해적들은 어떻게 세팅돼 있을까? 이거겠죠. 그럼 그걸 상대하기 위해서 맏칼질을 할까? 바보짓이죠. 우린 그냥 떨어뜨리면 되지. 해군이니까. 그래서 대포 무장이 답입니다. 그래서 화약 무기가 대포가 해적 퇴치, 외국 퇴치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잡다한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을 하시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기술 얘기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신분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